오늘 말씀 잠언서 마지막이 되겠죠. 31장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잠언서 31장 2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서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호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꽂히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입는 교회가 되자. 주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 그래서 칭찬을 받는데 이 칭찬이 어떤 칭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입는 칭찬이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명예를 얻는데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칭찬의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가지신 영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간략하게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진 나라, 그러한 권세자가 되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31장에 르무엘 왕에 대해서 한 말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냐?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냐? 그런 자라면 반드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즉 세상 술에 취하면 안 된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재판을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술을 먹으면 눈이 흐려져서 공의의 심판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근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했다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예요. 이 권세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라. 누구에게? 주를 경외함으로 칭찬을 받을 현숙한 여자에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자에게, 14만 4천인에게 주신다. 숫자 그대로 14만 4천인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어디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영광의 소망을 두고 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잘 다스린 여자, 그 남편의 산업을 핍절하지 않게 한 여자, 맡은 바 일에 충성된 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아내가 되어져서 혼인 예식에 참여해서 영원히 그 가정에서 함께 그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자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준비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 어떤 자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한 것이 그 앞절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열심히 옷을 짓는 일을 했더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일을 열심히 했더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주는 것. 이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모였을 때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오직 나타나는 건 누구만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형상의 옷을 입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 거룩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옷은 이음새가 없이 완전히 통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통옷이 되어져야 돼요. 열심히 이 땅에서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자 하는 것은 통옷으로 함께 짜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현숙한 여인이 열심히 한 건 통옷을 짜는 거예요. 어린 양이 고기를 먹을 때 그 집은 반드시 피바른 집이었고 통째로 양을 놓고 뜯어 먹었어요. 만약에 이 양이 크면은 옆집에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같이 먹었지 절대 그걸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리를 꺾지 않으신 거예요. 절대 꺾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서 뭘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더라.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치열한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기도와 말씀으로 무립되어져야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게 얕음을 가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은혜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탄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배 탔을 때 주무셨어요. 곤하셔서 주무셨나 보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풍랑이 일을까? 아셨어요.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깨어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깨어서 부르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되었기 때문에 혈류병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지를 않고 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왔을 때 풍랑을 보고 두려움이 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여러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잠잘 때 아니면 매 순간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이에요. 매 순간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알아져요.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들어붙는지도 모르고 쳐들어오는지도 모르거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할 때와 잠깐 쉬고 기도 안 할 때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하루 이틀 기도 안 하고 말씀 멀리 했을 때 얼마만큼 영적인 공격이 나한테 와서 내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5분, 1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공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에 주님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호흡과 같다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요. 쉬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요. 쉬지 않고 너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항해가 배를 탄 항해예요. 우리의 항해는 은혜 속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항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은혜가 얕은 물가에서 느끼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그거를 구하고 찾으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점점 더 알아져 가는데, 항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육의 것에 초점이 맞추게 하고, 죄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고, 연약함에 초점을 맞춰지게 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요. 초점을 우리 어디다 맞춰야 돼요? 은혜에게 맞춰야 돼요. 내가 행하는 어떤 죄에 맞추지 말고,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에 맞추지 말고, 이 사건들은 마귀가 나를 흔들어서 그것에 넘어뜨리게 하려는 거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과 또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잘못을 통해서 무엇을 거기서 보느냐는 거예요. 실체적인 나의 죄를 보느냐,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느냐, 아니면 나의 육적인 필요를 보느냐,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보느냐. 모든 것에서 그 은혜를 봐야 돼요.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분, 이런 부족한 자도 죄 없다 하시는 그분, 이러한 죄인도 나는 널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이기 때문에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또 일어날 수 있고 저래도 또 일어날 수 있고 7.8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은 그분은 처음부터 아셨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착한 여인이 남편의 것을 맡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집안 살림을 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맡긴 거잖아요. 착한 여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어떻게 됐다는 걸 말해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아야 이제 이 문구가 해석이 되어져요.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재판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들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좌정하시게 하려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권세들이 다 그분 발 앞에 앉으려면 나는 그분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나를 통치할 수 있거든요. 나를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성문에 앉게 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끔 맡겨진 아내가 잘한 거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까? 그럼 그분이 이 몸을 통치하도록 그분께 온전히 맡긴, 그분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 헌숙한 여인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거는 그분을 주로 모신 거예요. 남편 한 분만, 한 남편만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그 남편을 높이고 그 남편에게 모든 주권을 준 거예요. 진정한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다 줬기 때문에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묻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성문의 장로들과 함께 앉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장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위의 위를 가지고 오셔서 열두 지파를 다스리시는 왕이 됐잖아요. 모든 장로들, 모든 권세자들 위에 좌정하신 분이 되셨다 이거예요. 나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시게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 위로 다른 게 올라가는 건 없나요? 내가? 아니면 돈이? 아니면 자식이? 아니면 명예가? 예수님 위로 올라간다면 현숙한 아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통사하는 자들의 재판을 할 만큼 그분께 맡겨진 그 상태가 2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대요. 사람들의 인정을 우리 주 예수님이 받을 때는 예수님 한 번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 한 번만이 심판자라는 것을 인정받게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인 것을 내가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분만이 구원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어지고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 되어질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사람이 엘리야예요. 세례요한이 엘리야 영으로 온 사람이죠. 세례요한이 와서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니라. 너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분은 이분뿐이다라고 증거한 거거든요.
우리가 뭘 증거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이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이 될 수 없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경험을 하고 내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을 때에 너를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삶에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심판대 위에 다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공의가 되게 하셔. 그러니까 나의 주가 예수님이 되어지면 나의 판단이 성령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죠. 나에게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 생각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입술을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성령님이 주관하게 할 때 이게 바로 남편이 성문에 앉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 입에서 말하는 말의 판단이 공의의 판단이고 솔로몬이 판단을 했을 때 지혜롭다라고 그래서 각국에서 다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와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냐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하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순결당하는 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이신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룰루랄라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겠어요?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부를 따라가고 세상의 거를 따라가지만 그 세상의 것을 버리고 이 영적인 길을 따라가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휴거라는 것은 이와 같은 십자가 길을 간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참 하나님이시는구나. 이걸 드러낸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한 것 같지 않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는 것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됐어요. 계시록 18장 20절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20절 함께 봉독할까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를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뭐가 기록된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 걸 기록한 거예요. 음녀가 무너진 것을 기록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는 지금 장사를 하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장사를 했어요? 배옷 장사를 한 거예요.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써 장사를 하는 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뭔가 이윤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일을 하면 이 사람이 살아남으로써 이 영혼의 생명을 내가 얻어오는 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오는 거. 이게 장사예요. 생명을 나누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능력을 행하는 일. 남편이 성문에 앉아서 심판한다는 거가 남편이 내 안에서 나를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 마귀를 내가 결박을 하면 결박을 그냥 당하고 풀면 눌려있던 얽매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장사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파는 거예요.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을 머리로 모시고 재판관으로 모신 자가 되어져서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한 영혼, 영혼을 건져오게 되어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선한 행실을 알리는 띠를 함으로써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겼다. 이 띠가 무슨 띠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었죠? 에베소 4장 3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배옷을 열심히 현숙한 여인이 짜는 것이 띠를 열심히 띠는 건데 평안에 매는 줄로 열심히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평안에 매는 띠로 하나가 돼서 평안이 임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도 한 부르심이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셔서 오직 한 뜻,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옷을 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 또 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도 평안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서 평안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각자가 평안하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하게 띠를 묶는 거예요. 세마포 열심히 만드는데 세마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옷은 띠를 띠어야지만 돼요. 그래야 옷이 벗겨지질 않아요. 평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정결함을 입고 주 안에서 서로 평안하고 사랑으로 서로 더할 때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되어집니다. 마귀가 절대 틈타지 않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말인 거죠.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분냄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 없잖아요. 당 만드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두가 한 뜻, 한 마음, 한 생각인데, 한 믿음인데, 한 성령을 받았는데. 25절에 오늘 본문에 뭘 하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입으신 옷이 뭐예요? 능력과 종기의 옷이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평안으로 서로가 띠를 띠고 사랑을 더해서 온전한 띠로 완전히 연합이 되어지면 능력과 종기를 입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에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함을 입은 걸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 동안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보잘것없이 죽으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과 종기를 얻으시고 재판자리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천한 자같이 보잘것없이 그냥 죽는 것 같아도 주님의 평강을 위하여 사랑으로 매는 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나 하나를 십자가에 죽으면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세마포 옷을 짓는 일이고 그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존귀와 영광만 얻는 것이 아니라 후일을 웃으며라고 말해요. 왜 웃는다고 말할까? 누가복음 6장 23절 봉독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핍박을 보지 말라는 얘기죠. 하늘의 상을 보고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집안일을 갖고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양식을 먹이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침이 오기 전에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 영광과 존귀를 입는 날이 온다는 얘기죠. 영광과 존귀를 얻을 뿐만 아니라 후일에 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우리는 그 영광과 존귀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에 치르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기뻐하는 자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러분 입술에서 입을 열 때마다 지혜를 베푸십니까? 무익한 말을 해서 이치를 가리는 말이나 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거 알지 못하는 걸 떠들어대는 그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입만 열면 지혜를 베푸는 사람,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얼마만큼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겠어요. 근데 내가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노력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님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열심히 그분의 뜻에 합하게, 그분의 마음에 합하게 하면 지혜를 이렇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 그 지혜를 받아서 이 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지고 그의 혀로는 인애의 법을 말하는, 인애의 법이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말씀만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게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모든 존귀와 기름 부음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니까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읽어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니까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 너무나 은혜로워서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루를 지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아. 기도도 주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사랑이 교제하느라고 매일 기도하고 그러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나한테 와서 세상 일도 척척할 수 있게끔, 누구도 나를 엄보지 못하게끔 입을 열 때마다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많겠지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건 지혜 말만 하니까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어요? 감추어졌던 것,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 현숙한 여인은 지혜를 말하고 인애의 법을 말하면서 27절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자기의 집안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거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 묻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죠. 게으른 자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 게으르게 얻은 양식이 뭘까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먹은 양식은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는 이미 이 여인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행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인 거예요. 게을리 얻은 양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 그 길이 아닌, 그렇게 해서 얻어지지 않은 거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만 먹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얻으려고 해요. 거저 먹으려고 해요. 고난 같은 거 안 통과하고 쉽게 부자 되고 싶고 쉽게 룰루랄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육의 소욕을 버리지 않고 하늘나라의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육의 정욕을 가지고는 절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육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게으르게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여인은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시는 말씀만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그랬는데 그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해. 이걸 버려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믿음을 원합니다. 충성을 원합니다. 순종을 원합니다. 기도는 해놓고 십자가 기도하면 꼭 그래야 되네. 뭐 이걸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와. 이거를 버려야만 된다는 건 머리로 알아. 근데 이거 안 버리고 이거 취해. 그러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현숙한 년을 보니까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야. 게으르게 양식을 얻지 않았다는 거야.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거저 먹으려고 그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으려면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잘 세우는 자로서 부지런히 열심히 내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구해서 자기도 먹고 자기 자식들도 먹이고 그러면서 집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자식들은 28절에 일어나 그의 자식들도 자고 있는 게 아니야. 일어나.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들도 일어나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돼. 일어나. 그 다음에 감사하며 나만 먹고 나만 깨어나고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낳아진 자식들도 깨어 일어나고 그들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감사를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경험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은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칭찬을 했다. 어떻게 칭찬했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할 때 너는 모든 여자 중에 뛰어나다. 이 칭찬 듣고 싶죠? 이제까지 우리 어떻게 살았는가 다 잊어버립시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는 남편에게 칭찬받는 여인 되십시다. 아내와 남편 즉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을 이 땅에서 해라 이거지. 남편으로서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그러면서 함께 잘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을 이끌어서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자식들도 일어나 깨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그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누구야? 현숙한 여인인 거야. 우리가 낳은 아들들도 육의 아들, 영의 아들 이렇게 만들어야죠. 딸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아야 돼요. 아들이 기업을 잇거든. 성경적인 얘기예요. 세상적인 사람을 딸이라고 표현하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진 자가 아들이에요. 아들은 하나인 건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내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땐 온전한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남편에게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칭찬받으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칭찬과 존귀를 받은 이 여인은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30절 오늘 본문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었나. 육적으로 곱고 육적으로 아름다운 건 다 거짓되고 헛된 것뿐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외적으로 곱고 아름다운 걸 칭찬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로서 칭찬을 받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주로 섬기면서 모든 일을 그와 같이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존귀함을 얻게 만들었고 남편의 위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칭찬을 받게 되더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남편의 존귀함을 얻게끔 그를 세우고 그분께 영광 돌린다는 건 나의 삶에 그분이 나타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내가 잘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칭찬
하게 된다는 거예요.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얻으리라. 모든 자들이 그녀를 칭찬한 거죠. 그가 선한 열매를 집안에서 얼마나 잘했고 남편을 얼마나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느냐, 그것 때문에 칭찬을 얻은 거잖아요. 그 집안을 잘 관리해서 집안을 번성하게 한 거죠. 왜? 세마포를 짜고 띠를 만들어서 상인에게 주고 이윤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더 집안을 더 번성하게 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참된 양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뭘 얻어야 될까? 로마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썩지 않는 건 생명이죠. 그걸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생, 생명을 약속하셨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열심히 한 현숙한 여인은 반드시 그 영생을 얻게 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당을 짓고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의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에게 헌신된 자는 술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현숙한 여인처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세마포를 열심히 짜는 게 헌한 행실, 옳은 행실인데 이게 평안에 띠를 띠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한 몸으로 통옷을 잘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서 빛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서 영광과 존귀를 얻은 사람이 되어지니 그 권세를 사용해서 묶고 풀고 건져내면서 이윤을 창출하니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게 뭐예요?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채워져서 남편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못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이기고 이기고 이기지만 반드시 주님은 이기십니다.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졸면 안 되겠죠?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싸우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받으신 은혜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